네, 겨울 연가의 욘사마부터 BTS까지 우리 곁에는 늘 언제나 좋은 드라마와 노래가 있었죠.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컨텐츠 한류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사랑하는 한류에 관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수요일 출근길 인터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권기준 학예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한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여름을 맞아 한류와 대중문화 특별전, 우리가 사랑했던 대중문화, 그리고 한류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류는 이전에 다양한 세계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을 담아서 특별전을 준비했는데요. 해방 이후부터 미국의 대중문화, 음악이라든지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홍콩 영화, 그리고 일본 만화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류라는 그런 대중문화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을 얻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전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입니다. 사실 한류라는 것이 세계에서 세계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끈 현상을 말하는데 그러한 인기를 끈 대중문화 현상은 한류 외에도 세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라든지 홍콩 영화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를 한류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바탕으로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얻지 않나라는 것이 전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전시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괄호, 그다음 그리고 한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괄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 역사 속에서 제 많은 분들이 대중문화를 사랑해 오셨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의 팝이라든지 여러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일본 만화 혹은 홍콩 영화 영웅본색 같은 영화를 사랑해 왔던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번에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서 함께 연관지어 상상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시 제목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전시는 한류 그리고 대중문화 전시이다 보니까 대중문화는 무엇보다도 즐기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체험 요소를 마련하였는데요. 1부에는 뭐 추억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코너라든지 아니면 2부 홍콩 영화에서는 홍콩 영화를 직접 비디오를 넣고 재생시켜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리고 한류와 관련해서는 랜덤 플레이 댄스를 세계인과 함께 추는 그런 체험과 더불어서 한류 드라마, AR, 그리고 영화를 AR이나 포스터를 합성해서 만들어가는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래방 체험까지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류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한류라는 용어가 사실은 1998년 대만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듯 외국에서 처음 한류라는 말이 생겼듯이 한류 전시도 사실은 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9월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한류 전시를 처음 열었는데 그 전시를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한류 전시를 마련해야겠다. 드디어 이제 한류를 역사화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따로 기획하고 있는 전시회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이번 뜨거운 여름인 7월, 8월까지 진행되고 9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저희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을 기념해서 한미동맹 특별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